아는 만큼 맛있다. 땅끝 해남 맛집 14곳을 소개합니다. 해남 맛집을 7가지 테마별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조식을 책임지는 해남의 기사식당들입니다. 먼저 우리 기사식당입니다. 우리 기사식당 한식 백반. 첫 입은 설레고 마지막 입은 그립다. 유명한 맛집 같아요. 김치도 아주 기가 막히게 쳤네. 치마 물티슈도 셀프래. 경치가 너무 좋네. 주문 즉시 조리금으로 5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와. 예. 시래기 국이야? 시래기국도 맛있겠다. 계란도 나오고 저기 갈치하고야. 너무 맛있어? 이게 해남 맛집 우리 기사식당. 어? 해외 휴무. 해외 휴무? 그래. 내일 올 수가 없어. 이 시래기국이 맛있다. 화요일 날은 휴무구나. 오징어 초조해. 아, 오징어냐? 오징어 무침하냐? 초무침. 오징어 초무침. 이건 고등어가 아니고 청어네. 맛있네. 맛있지? 딱 그냥 매실차. 매실차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차. 이제 본동 기사식당으로 갑니다. 전복, 김치찌개, 된장찌개. 본동 기사식당에 오신 것을 허벌나게 환영합니다. 이게 갈치인가? 이게 뭐야? 갈치에 김치. 아, 갈치. 아, 갈치. 갈치조림? 갈치백반. 갈치백반이야? 이거 돼지고기 나오지? 돼지고기. 이게 오동? 고동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간장게장 나오지. 이건 무슨 젓이야? 오징어젓 같아. 오징어젓. 오징어젓 아닐 수도. 자, 이제 북일 식당으로 갑니다. 북일 기사 식당. 농산물 파네, 물이랑. 기사식당. 아, SK 주유소. 휴게소 겸. 바지락인가? 와, 바지락. 시원하게 나오네. 해장식 먹기 좋겠다. 해장식. 홍합까지. 어마어마한 백반. 돼지 찌개에다가 고등어에다가 여기
콩나물까지 조개, 조개까지 계란 후라이, 후라이까지 이게 너무 좋아. 와, 바지락이 엄청나게 많네. 아하, 북일 기사식당 맛있게 먹었습니다. 땅끝의 노을입니다. 땅끝. 두 번째 테마, 해남에서만 먹을 수 있는 타코스 요리 호산정으로 갑니다. 닭 요리 맛 전문점인 호산정이에요. 예약했냐고 물어보네요. 어, 그렇지. 예약을 안 했는데. 네. 오늘은 닭 요리 코스 요리 전문점 호산정에 왔어요. 호산정. 기사는 그냥 보내주고 식당 다 잘하기로 했어요. 어마어마하다. 이게 지금 부추전인가? 부추전? 닭볶음. 일단 첫 번째가 닭볶음 요리가 나오네. 아, 깻잎에 너무 어울려? 이건 깻잎에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묵은 김치하고도 어울려. 아, 묵은 김치하고도? 네. 김치에 너무 잘 먹으면 돼요. 맛이 어때? 맛있어. 이건 닭구이. 그 다음에 이제 닭구이가 나오네. 앞으로 코스가 몇 개 나와요? 백숙이랑 흐리자춘. 백숙, 흐리자춘. 우와, 이건 앞다리를 이렇게 또 싹 구우네. 야, 닭구이도 맛있다. 아, 식으면. 네. 야, 이거 또 이렇게 해갖고 딱 나오는 한 마리를. 흑임자야? 흑임자죽. 어. 흑임자 닭죽이네, 말하자면. 야, 좀 맛있다. 와. 세 번째 테마는 해남에서 맛본 두 가지 생선 요리입니다. 뜰채 숭어잡이 명인이 운영하는 명랑주막. 오, 이게 뜰채구나. 어? 이게 그 뜰채야. 명랑주막식당. 뜰채를 잡은 울돌목 보리숭어. 명랑주막 KBS, SBS, MBC 다 나왔네. 자, 물과 초밥 반찬은 셀프. 이것은 숭어 희덕밥이지? 숭어 희덕밥. 초장으로 비벼 먹는 거. 이게 숭어전이구나, 숭어전. 야, 숭어전도 맛있겠다. 아, 숭어가 되게 많네. 응? 맛있다. 응? 꿀맛이야. 오, 맛있겠다. 숭어 효덕밥도 맛있다. 응? 아이고, 맛있어. 다 먹어버렸네. 남도 명가 음식점 명승이고, 여기는 회떠들인데 회를 떠서 저쪽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네, 회 떠는데 회 떠서 이쪽으로 가서 가져가면 되는구나. 남도 음식 명가
혼밥 담당. 와, 풍광이 좋습니다. 멍게, 해삼, 소라, 무듬에. 명승회정식. 응? 명승회정식이네. 김치가 이렇게 좋습니다. 맛있어요? 꿀맛이에요? 오. 해남에 와서 꿀맛 같은 회정식을 먹고 있습니다. 야, 지리가 진짜 맛있다. 야, 지금 죽순이네. 죽순이 되게 부드럽고 맛있네. 야, 이건 총각김치도 아주 약간 숙성이 돼서 되게 맛있겠네. 어우, 바로 앞에가 바다에서 경치가 너무 좋아요. 명승. 여기에서 식사 후에 차 한잔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테마는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들입니다. 아, 이 집도 한번 가야 돼. 이야, 소탕, 고탕. 아, 이 집. 아, 이 집입니다. 돌판 비빔밥이 유명하고 장어탕도 맛있답니다. 총딱, 장어탕, 돌판 비빔밥. 어우, 김치가 이렇게 막 큼직하게 나오네. 배추 된장국? 계란 노른자가 있어서. 계란 노른자가 있어? 이게 돌판 비빔밥? 대건 장어탕? 장어탕이야? 장어탕과 돌판 비빔밥. 후추를 집어넣고. 오, 이게 뭐야 이게? 양지도 들어있네. 오. 소머리네. 소머리도 나와? 아, 이게 장어구나. 장어가 많이 들었네. 어? 장어가 되게 많이 들었어. 아,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 이 집입니다. 아, 이 집. 아침 식사. 주위에 골프장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현지인들 많이 찾아오는 아, 이 집. 오늘 장어탕하고, 돌솥 비빔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땅끝 정인수 칼국수집입니다. 찰현미 들깨, 참깨. 오, 이게 다 파네, 이거. 여기 용산물 현금으로. 용산물 이렇게 팔고 있구나. 바지락 칼국수. 셰프 짬뽕. 희망의 땅끝이라고 써있네. 오, 왔어?
엄청 쓰리만. 동반도? 와, 황제. 황제 짬뽕. 황제 짬뽕하고 볶음밥. 이거 군만두까지. 아, 황제에는 전복이 들었네. 전복. 황제에는 전복이 들어서 선정이구만. 다섯 번째 테마, 해남의 한정식입니다. 아, 두 섬 사이로 해가 뜬다 이거지. 오, 멋있겠다. 종갓집 한정식입니다. 종갓집 한정식은 2층으로 오네요. 얼마산 통닭. 이건 뭐예요? 고구마. 네? 고구마. 아, 이거 무슨 애예요? 광어요. 광어. 아, 이건 전복. 일단 이거 먼저 먹여야겠네. 네, 숙소 인천도 집안 전통의 음식일까? 아, 아니, 가재미네. 가재미를 또 이렇게. 가재미 조림이네. 내는 비주얼이 너무 이쁘지 않아? 어. 감자가 이렇게 고기 고구마랑 있던가? 네. 와, 고구마가 이렇게 나오네. 해남 고구마. 해남 고구마. 와. 와. 먹어봐야 알겠어. 전복. 전복 숙회? 네, 앞에 거는 전복 숙회고 이거는 회랑 밥국. 아, 이것은 전복. 이거 뭐라고요? 회. 전복회? 회였던 거예요. 네. 이건 버터? 네, 버터. 아, 이거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회. 물회? 아, 이게 전복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네. 전복 숙회가 엄청 부드럽다. 아, 그래. 전복을 버터로 구운 거야, 전복을? 전복 버터 구이는 처음 먹어보네. 와, 진짜 맛있다. 아니요, 이거 떡갈비랑. 떡갈비랑? 황태. 아, 황태. 아, 떡갈비하고 황태가 나오는구나. 이것은 뭐죠? 조기 조림. 아, 조기 조림. 조기 조림이 나오고, 조기 구이가 나오고. 아, 간장게장이 나오고. 김치, 가지. 김치, 가지, 양파, 멸치, 밥. 우와. 나는 여기다가 노룽지를 만들었는데 당신은 거기다가 미역국을 넣었어?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팔에 사람이 쭉 있어. 아, 응. 오늘 쌈바 비릴 15,000원. 해남의 꽃담입니다. 잘 봐.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다 보통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깔끔하게 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해서 같이 조림도 나오고 구이도 나오고. 네. 너무 맛있겠다. 아, 너무 감동적인 한상 같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건 지금 고구마 순인가?
고구마 순이고 이건 지금 3년 먹은 묵은지인데 맛있다 이거지? 맛있네. 밥도 찹쌀밥이고 찹쌀밥이고 생새우를 또 그 옆에는 게장인가? 게장도 있고 역시 매운 게 없어 당신한테 딱 맞아. 그러니까 와 대단하죠. 여섯 번째 테마는 해남의 감성 맛집입니다. 레이크 하우스 앞에가 레이크가 있네. 여기가 레이크 면이에요. 여기가 레이크 하우스. 밖에서 모임도 할 수 있고 여기 예약서 넓은 데도 있고. 차도 먹을 수가 있고 풍광이 좋네요. 우리가 정식하고 스파게티 시켰죠. 커피를 먼저 시켰어요. 오 스파게티. 여기는 정식 돈가스와 생선가스. 오 스파게티가 아주 특이하게 돼 있네. 이야. 오 이 치즈 케이크. 너무 맛있다. 맛있어. 당신이 좋아할 스타일. 꿀 맛있다. 커피도 아주 맛있어요. 아 이쁘다. 아 여기 자연과 사람들이라는 카페 레스토랑 그 위에는 민박집이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는 데다. 차와 식사. 돈가스 세트하고 아보카도. 돈가스 세트와 구도 막걸리. 와. 아보가또. 맛있어. 자, 막걸리. 해남. 진짜 신나다. 응? 오, 이렇게 맛있어. 해남 구도 막걸리가 이렇게 맛있나? 오, 돈가스가 진짜 맛있네. 이거 수제 돈가스라. 돈가스 맛집이야. 구도 막걸리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 오, 이 구도 막걸리 진짜 맛있다. 일곱 번째 테마 해남 고구마빵 피낭시에로 갑니다. 고구마빵 전문점 카페이기도 하고 착한 가게 고구마빵 2,000원. 피낭시의 빵집입니다. 고구마빵. 고구마빵이구나. 해남의 고구마빵. 해남 고구마빵 피낭시의 대표 음식점. 2,000원밖에 안 해. 그래? 이건 뭐야? 카스테라. 카스테라 산 거야? 고구마빵하고.
설탕 공예래. 가을의 전설. 오, 대상을 수상한 거네. 장관상, 리더 핵심상, MJ 육성상, MBC 투데이. 대상을 받았네. 해남 거금아빵. 어마어마한 빛깔.